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 안녕하세요. 여기 이사 왔습니다 하면 왜 왔어요? 혹시 네. 마을 발전기금 내셨어요? 네, 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진의 귀촌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펜션 이름은 스투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진으로 귀촌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귀촌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귀촌 전에는 예전에는 이제 유통회사 이제 대형마트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뭐 영상 촬영, 뭐 사진 촬영 등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가 이렇게 귀촌하고 와서는 이제 쇼핑몰 쪽하고 이제 촬영 이쪽만 하고 있어요. 도시 쪽에 있다가 네. 귀촌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셔요? 일단은 저는 용인에서 제일 오래 살았는데 용인에서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와이프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제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반려견과 키우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택을 찾다가 이제 2년 반 뒤에 이제 당진이라는 곳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당진을 왜 귀촌지로 결정하게 되셨어요? 연고 있으셨어요? 연고는 전혀 없고요. 여기에 뭐 아시는 분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저희가 이제 경기도권 밖에 좀 이제 넓은 평수를 찾다 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2년 반 정도 이제 경매랑 공매 이런 쪽으로 꾸준히 알아보다가 이 여기 이제 물건지를 찾게 됐고 그때 해서 공매로 이제 낙찰받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네. 게 귀농귀촌에서 뭐 먹고 살지거든요. 네네. 수입 활동은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셔요? 아, 저희도 처음에 내려왔을 때 수입 활동이 가장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이 펜션의 인허가라든지 이 인허가 과정에도 어차피 어떻게 보면 공사를 완벽하게 끝냈다 하더라도 인허가가 또 이제 또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만큼 오픈이 연기되고 그럼 그동안에 이제 수익 발생이 이제 밀리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이라도 뭔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짜 내려와 보니까 일자리를 찾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조사나 이런 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성은 엄청 많은데 제조사가 많다 보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과 관련된 일을 할 만한 회사들이 없더라고요. 써가지고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제 좀 친해질 겸 여기에 뭐 일이 일손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쪽에서 일을 좀 많이 했었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펜션 그리고 쇼핑몰은 그대로 했었고 그걸로 이제 수익이 좀 있었으니까 저희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스튜핑 펜션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생소해요. 그 네네네. 단어가 스튜핑 뜻이 뭐예요? 스튜디오 캠핑의 합성어 스튜핑인데 저희가 반려견 독채 펜션이에요. 여기는 이제 반려견 독채 펜션인데 저희 모토가 이제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것보다도 이제 사진을 찍어서 다음날 퇴실할 때 액자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추억까지 진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펜션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네. 귀농귀촌할 때 땅이랑 집 구하는 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네네네. 이 집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네.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공매로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물론 경매도 그렇고 공매도 그렇고 그 단점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몇 평형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맞아. 시세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근데 주택은 땅의 모양, 땅의 위치, 뭐 집의 건축 방법에 전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공시지가나 뭐 이런 게 다 무의미하고 진짜 보는 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주택이고 1000평 이상의 부지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경기도권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장 오래 살았던 용인에 살다가 잠시 주택을 살아보자 해서 한 100평 정도 되는 평택으로 한 월세 생활을 한 2년 했고요. 2년 반 동안 이제 부지를 찾는 동안에 그리고 당진에 왔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가깝게 느껴진 거죠. 왜냐면 평택에서 여기는 진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와이프도 좀 설득하기도 좀 쉬웠고 그렇게 해가지고 낙찰을 받고 왔는데 어려운 점은 저희도 처음에 집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들어왔는데 데크 걸어가다가 썩어가지고 발 빠져가지고 발에 상처나고 집 문 열었는데 강화마루 다 썩어있고 겉에는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황토집이었어요. 또 안에 네, 그래서 철거하기도 엄청 어려웠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 내려오는 걸
정말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집 구하실 때 애초에 네. 펜션을 염두에 두고 구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내려와서 빨리 농사해서 뭐 해서 이 수익 창출되는 과정이 엄청 길어요. 뭐 하나 삐끝나면 벌써 1년 다 말아먹는 거고, 그리고 처음부터 지원이 없잖아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면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짓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려와서 뭔가 지원을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농업 경영체를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미 벌써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시행착오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도시에서 더 목돈을 더 마련해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오셔가지고 뭔가를 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른 게 확실하고, 그러면 주택을 매입을 해서 농어촌 민박을 하는 게 빠르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네. 아까 잠깐 리모델링 직접 하셨다고 네네. 들었는데 리모델링을 네. 두 분이서 직접 하신 거예요? 네네. 올... 저랑 와이프랑 이제 처남하고 셋이서. 네. 그럼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시간은 한 세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세 달 정도? 네.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요. 인건비 네. 빼고 1,000만 원 네. 제조 비용. 아 물론 원. 저희 네. 인건비를 치면은 1,000만 원 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근데 가장 큰 게 철거. 철거고 저희가 뭐 직접 했더라도 저희가 직접 못하는 부분은 이제 맡기고 약간 직영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맡긴 거는 바닥하고 도배 그 두 가지만 맡기고, 처음에 왔을 때 철거 전부 다 데크 다 철거하고. 저희가 이제 펜션에 있는 울타리라든지 이런 데크는 저희가 다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그 직접 한 재료비가 1,000만 원 안 드신 거예요? 네. 1,000만 원 정도? 네, 1,000만 원 정도. 되게 저렴하게 저희 지금 것 울타리가 기존에 데크 있던 거 뜯어가지고 만든 울타리예요. 울타리 값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펜션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펜션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혹시 이거는 꼭 알아두면 좋다 네. 이런 꿀팁 있을까요? 펜션 창업이라고 하면 그냥 아예 건축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가성비 있는 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농어촌 민박을 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있는데, 그 가성비 중에서는 가장 최고는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정화조를 확실히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희가 농어촌 민박에서 관련된 이제 정화조 용량이 있는데 그게 무조건 평수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독채 펜션이고 하루에 한 팀만 받던데,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6명인데 저희가 정화조 공사만 1,400만 원 들었어요. 이게 상업 용도로 들어가서 그런 거죠? 보면 이제 하숙가에 가면 그 용도별로 빠거 뭐 해가지고 다 이제 정화조 용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딱 때려 넣으면 바로 알려줘요. 하숙가 가서 제가 여기 이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주택에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고 이 주택에서 농어촌 민박하게 되면 정화조 얼마짜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이미 하숙가에 각각 모든 집에 있는 정화조, 아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여기는 일단 정화조를 매입하거든요. 매입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아 지금은 얼마 사이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농어촌 민박을 하려면 최소 이거 이상 넣어야 됩니다 라고 바로 말씀해주세요. 네. 혹시 정착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텃세라든지 저희가 처음에 딱 이사 와가지고 떡을 돌리는데 엄청 반겨주셨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골에 왔냐, 저희 보고. 왜 젊은 분이, 와이프는 저보다 더 어리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이사 왔습니다 하면, 왜 왔어요? 왜 시골에 왔냐, 이건데.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고, 너무 잘해주시고, 텃세도 전혀 없었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역에서 뭔가 도움이 되고자 좀 여러 활동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마을 발전기금 내셨어요? 네, 냈습니다. 먼저 달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네. 직접 찾아가서 여쭤보신 거예요? 저도 그런 걱정 많이 했거든요. 뭐 텃세라든지 뭐 비용적인 부분. 여기에서 좀 거리가 있는 그 마을도 한 1,0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금액은 적었고요. 뭐 부담되지 않은 정도의 금액? 그냥 좀 타당한 금액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제가 마을 그 기금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여기 지역 주민들이 모아왔던 금액에 제가 합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은 내는 게 맞다라고 또 저는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고. 근데 터무니없이 뭐 진짜 마을을 기부하기 위해서 뭐 돈을 뭐 1,000만 원 내라 이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골에 이렇게 정착하고 싶으신데 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네네네. 그냥 경험자로서 귀촌 하시려는 분들한테 네. 귀촌을 추천한다 안 한다? 추천한다. 왜냐면 어차피 귀촌은 생각하는 사람 자체는 도시보다는 약간 시골로 가고 싶은 하는 생각 때문에 귀촌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나는 이런 데 못 살아 이런 분들이 귀촌을 갑자기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귀촌을 만약에 생각하신 분들이 시골에 내려올 생각이라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면 저도 막 아파트라든지 이런 도시생활 그리고 막 차 막힘 이런 게 너무 좀 지쳐서 빨리 내려오고 싶었었거든요. 스튜핑 펜션 오면 특별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특별하죠. 어떤 게 특별할까요? 전국에 몇 없는데 저희가 오픈했을 때는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펜션에 놀러 오시면 물론 이제 추가 요금은 발생되지만 그래도 일반 스튜디오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놀러 오셔가지고 좋은 추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반려견을 촬영하고 배경지 프로필 촬영과 야외 스냅 촬영 그리고 이제 추가 요금을 하면 이제 대형 액자로 이제 인화까지 해가지고 드려요. 다음날 퇴실하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퇴실하실 때 이제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을 가져가실 수 있게 이제 대형 액자까지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국에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놀러 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귀농귀촌에서 뭐 먹고 살지 주제로 이렇게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귀농귀촌에서 뭐 먹고 살지 고민이신데 어떤 거 해볼까 창업 고민 중이신 분들은 우리 스튜핑 대표님한테 고민 상담도 들어주실 거죠? 예, 연락하시면 고민 상담도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인스타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네. 인스타도 들어가셔서 어떤 거 하시나 좀 살펴보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